아니라도 썼지. 수기야 썼지. 그리고 나서 형 그거 멀죠? 봄날 그 멀지 않아? 그렇지. 어제. 뛰어가는데 형이 좀만 더 빨리 뛰어가 주셨으면 제가 뒤에서 형이 뛰어간 걸. 아 언제 멀었어? 아, 저번에 멀었어. 저번에 내가 전속력으로 뛰었거든. 있는 이 거. 그러니까 땅땅땅 복 잡아주고 바로 출발해야 돼. 형이 준비 타임이 너무 길었어. 아니 보폭을 조금만 줄이면 된다니까.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엄청 조금 걸었었어. 근데 나도 빨리 가는 거 나도 어쩔 수 없어. 근데 그거는 나도 전속력으로 뛰어가서 거기까지 가는데 자꾸 나 돌아온다. 그러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들어봐요. 이게 하고 나서 형이 이게 준비 시간이 길어가지고 이걸 좀만 타이트하게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고. 무슨 그거 한데? 솔직히 그건 내 최대한으로 제일 빠르게 하고 있다니까. 무슨 니한테 걸음 보폭을 반걸음만 줄여달라고 하면 제가 이거 보폭을 내가 어떻게든 한번 줄여볼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 형이 준비 시간 이렇게 하는 것만 좀 줄여달라고. 근데 제가 형한테 무대 쪽으로 이렇게 당한 게 이럴 짓이에요? 아니 뭐, 잠깐만 저는 그래서 기분이 나쁘긴 해결할 수 없잖아. 갑자기 누가 잘못했네. 이거 잘못했네. 내 생각했어. 부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장난스럽고 내가 지금 그냥 미안했다. 진짜
한 번에 왔지만 솔직히 그래도 형이 자존심 강하지. 나는 최대한 너네들한테 자존심을 안 부리려고 한다. 나는 세상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하고.
가지게 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.